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세 주간 또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네. 어떤 책으로 이번 주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아, 참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갈수록 궁금해져요. 예. 아, 교수님, 미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처음에는. 아, 글쎄요. 처음에는 그야말로 뭐 낙원과 같은 곳이었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예.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니면서 공부했던, 특히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했던 그 신문에 네. 소개된 미국은 뭐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네. 특히 독립신문에서 그랬어요. 독립신문을 펼쳐보면은 네. 미국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나라, 지상의 낙원으로 묘사되어 있었죠. 네. 뭐 그 이후 서재필 이후 이승만을 거치면서 지금까지도 미국은 모든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땅, 그야말로 네. 신세계로 표상되곤 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를 통과하면서부터 미국이란 나라의 실체를 이리저리 보게 되죠. 이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를 몰고 간 나라이기도 하고, 뭐, 이 겉으로는 평화 평등을 표방하면서도 이 전쟁과 불평등이 상존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네. 미국에 관한 인식이랄까요? 미국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전에 하워드 진의 오만한 제국을 소개해드린 적도 네. 있고 예, 예. 그리고 우리 노암 촘스키 선생의 책을 소개해드린 적도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미국 현대사를 소개해드린 적도 있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 제가 꽤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한국 현대사가 멀리 봐서는 가스라 테프트 조합부터 시작해서 한국 전쟁 그리고 지금 분단에 이르기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게 미국이라는 점 참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뭔가 될 만하면은 다 뭐 뒤틀리고 하는 상황이 안타깝게 이를 데 없습니다. 네. 지금도 비건이 오고 가고 하는 모양인데 아, 남북 문제를 푸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이 미국이 한반도의 이 목에 받고 있는 엄지를 이 엄니죠 엄니를 빼기가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존 스타인백의 이 미국에 대한 문명 비평서인 아메리카와 아메리카인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미국이는 어떤 나라인지 한 번쯤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존 스타인백은 제가 몇 달 전에 이 분노의 포도를 두 번에 걸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고요. 분노의 포도와 함께 에덴의 동쪽으로 잘 알려진 작가죠. 통조림 공장 골목이라는 책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의심스러운 싸움이라는 훌륭한 작품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미국이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그 통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존 스타인백의 글을 보면은. 네. 그래서 이 존 스타인백은 미국 사회를 대단히 비판적으로 바라본 작가였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읽었던 분노의 포도도 그렇지만은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 아메리카인에서도 네. 미국을 대단히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미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이 안정효 선생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네, 뭐 뛰어난 번역가이자 작가이기도 하죠. 네. 정말 영어도 잘하고 예. 소설도 잘 쓴 분입니다. 이 책 앞에 보면은 안정효 선생이 쓴 그 긴 해설이 실려 있습니다. 네. 존 스타인백 문학의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글이 실려 있는데 여러분께 한번 읽어주십사 네. 권합니다. 네. 이 책을 펼치면은 여럿에서 하나라는 글이 실려 있는데요. 첫 부분에 그 부분 읽으면서 얘기를 네. 이어가겠습니다. 아메리카는 그냥 생겨나지 않았다. 400년에 걸친 고된 노동과 피 흘림과 외로움과
공포가 이 땅을 창조했다. 우리들은 아메리카를 생산해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들은 온갖 인종의 뿌리를 받고 온갖 피부 색깔로 얼룩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인종상의 무정부 상태를 이루는 새로운 종족 아메리카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들은 다르기보다는 비슷한 쪽이 더 많아져서 개별적으로는 그리 대단하지 못하더라도 각가지 결점을 서로 메우며 위대함을 생성함으로써 여럿에서 하나라는 새로운 사회를 이룩했다. 네, 이 구절은 미국을 평가할 때 흔히 인용되기도 합니다. 예. 아, 여럿에서 하나로 이 형성된 과정들, 온갖 인종의 용광로, 또는 문화의 용광로 같은 곳이었죠. 이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라는 프랑스 역사학자가 쓴 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도 미국을 높게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은 충분히 우리가 뭐 인정해 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면을 들여다보면은, 저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은 미국 사회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 존 스타인백은 이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회나 한 국가를 바라볼 때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다른 지점들이 안 보이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그 나라, 그 사회를 대표하는 작가의 글을 보는 게 가장 빠른 이해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제가 보기에는 1968년에 간행된 이 책, 존 스타인백의 이 책이 미국은 어떤 나라인지, 또 미국의 눈으로 본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도 거꾸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우리 미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존 스타인백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런 사회입니다. 볼까요? 우리는 힘으로 또는 돈으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한다. 우리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알기 위해 노력하고 바라는 바가 많지만 한편에서는 만사를 잊어보려고 어느 누구보다도 약을 많이 복용한다. 우리는 자주적이지만 전적으로 남에게 의지하려고 한다. 우리는 공격적이면서도 무방비 상태다. 아메리카인은 아이들을 지나칠 정도로 아끼면서도 싫어하는 반면에 아이들은 지나칠 정도로 의존하면서도 부모를 한없이 미워한다. 우리는 현재 소유한 재산과 교육적 배경에 대해서 한껏 만족하면서도 누구나 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훨씬 더 좋은 것을 마련해주고 싶어한다. 아메리카인은 정말로 친절하고 손님이나 모르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호의를 베풀지만 길바닥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눈에 띄면 멀찌감치 비켜 지나가려고 한다. 우리들은 나무에 깔린 고양이나 하수도에 빠진 개를 구하려고 막대한 돈을 뿌리지만 어느 소녀가 길바닥에서 사람 살리라고 소리치면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닫고 침묵을 지킨다. 네, 미국 사회의 양면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문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문장이 그런데요. 미국인들은 나무에 깔린 고양이나 하수도에 빠진 개를 구하는 데는 막대한 돈을 쓴다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 어느 소녀가 길바닥에서 사람 살려달라고 외치면은 물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닫고 침묵을 지킨다고 하네요. 예, 미국 사회의 그 이중성을 또는 모순을 드러내고자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그 진보적 한국 대학생들이 주한미국 대사 공관에 담 넘어 들어가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해서 맹 비난을 퍼부었을 때 다 잡혀갔죠. 네. 그랬더니 주한미국 대사 고양이는 안전하다 이런 개소리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들 눈에는 고양이나 개새끼는 아주 귀한 존재예요. 근데 한국인들은 그 개나 고양이는 물론이고 바퀴벌레 맛도 못한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세계를 지배해왔고 그런 식으로 한국을 봐왔던 거죠. 그런데 이 개, 돼지, 바퀴벌레로 이 보이는데도 우리는 감사하고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고 주말이면 성조기를 드는 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해리스 대사 눈에 한국인의 그 굴종적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네. 네. 이 미국 사회의 그 이 양면성이랄까 모순 지점들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또 하나 볼까요? 네.
관련된 문장들 참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그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미국을 생각할 때, 특히 미국 정치를 생각할 때, 늘 민주주의의 출발, 미국 헌법, 뭐 세계 평화의 유지, 이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세계 경찰, 세계 경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68년 현 시점에서 존 스타인백이 보기에 미국 정치는 개판입니다.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 그럼 뭐 트럼프 체제도 뭐 그렇지만은 일본 로비스트들에게 놀아나는 뭐 미국의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은 뭐 이 굳이 덧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존 스타인백은 어떻게 미국 정치판을 읽는지 보겠습니다. 네. 미국 국민은 정치가 추잡하고 협잡투성이에 정직하지 못한 일이며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다 사기꾼이라고 믿는다. 정부의 각 계층에서 일하던 관리들 가운데 남을 무시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 때문에 그런 시각이 생겨난 이유는 상당히 분명해진다.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불꽃놀이처럼 요란하게 보도되어 우리들은 눈이 멀어버린다. 우리의 체제를 움직이는 수많은 다른 충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을 잊게 된다. 왜 정치인이 되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들라이 스티븐스는 정치의 위상을 높여서 정치가 깨끗하고 존경받게 될 직업임을 납득시켜 우수한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고 싶어서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정치인을 의심할 충분한 근거를 보았다. 선거 과정에서의 악당스러움은 좋은 애다. 폭력과 모함과 말장난과 남을 해치려는 농간이 필수적이어서 보통 사람이라면 공직자로 출마하기가 불가능한 노릇이어서 낯가족이 두껍고 뒷골목 싸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까지 모두 갖춘 사람만이 가능하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미국 선거에서 가장 돋보이는 점들은 폭력, 모함, 말장난 그리고 농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필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은 출마 자격 자체가 없다네요. 이 뒷골목 싸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나 정보까지 다 갖춘 사람만이 출마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아치의 생리를 아는 자들만이 이 선거에 나갈 수 있다고 말하네요. 남의 얘기 같지가 않죠. 우리 안정효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는데 오래전에 이 책을 봤을 때는 미국 얘기인 줄 알았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 이 책을 보니까 남 얘기가 아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네, 정치가 품격 있기가 참 어려운 모양이죠. 예, 예. 정말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 격도 있게 정치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미국 정치판의 이면을 보면은 그야말로 구질구질하게 짝이 없고요. 이 폭력과 모함과 말장난과 농간이 판치는 그런 양아치들의 놀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 또 빛나는 통찰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한데요. 이 아메리카인과 땅이라는 챕터입니다. 인디언 문제, 아메리카 원주민 얘기하면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이 광활한 대륙을 지배하면서 미국인들이 저지른 폭력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을 척박하게 만들어버렸는지 존 스타인백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땅이 워낙 광활했기 때문에 그들이 머리가 돌아버렸다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나무를 베고 불태워 농사 지을 땅을 마련했으며 땅에 대한 자비심은 말끔히 잊어버리고 계속 이용하는 방법에만 열중했다. 토지를 좀 마련하기만 하면 그들은 침략자처럼 또다시 이동하며 새로운 땅을 겁탈했다. 뿌리로 엉겨붙고 낙엽으로 비옥해진 표토는 봄철의 큰 물에는 무방비 상태여서 풍화하고 헐벗겨 찰흙과 바위의 골격을 드러냈다. 숲이 파괴되자 젖을 주려고 떠돌아다니던 구름은 그들을 손짓해 부르는 푸른 삼림을 찾을 길이 없어졌고 강우량이 달라졌다. 무자비한 19세기는 한이 없을 듯 싶은 전리품을 찾아 나선 가혹한 원정군 같았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들소들이 죽음을 당해 가죽이 벗겨지고 버림을 받아 썩어버려서
연구한 식량 보급 자원이 고갈되었다. 그뿐 아니라 대평원의 짐승들이 배설하는 필요도 박탈당했다. 다음에는 쟁기들이 몰려들어 들소가 살던 목초지를 파헤쳐 없애버렸고 보호를 받지 못한 토지는 곧 물이 마르고 중부지대의 대평원을 휩쓰는 못된 바람과 서서히 닥쳐오는 가뭄의 재물이 되었다. 아메리카에는 그렇지 않아도 사막이 많았지만 탐욕스러운 아이나 마찬가지였던 새로운 정착자들이 더 많은 불모지를 만들어 놓았다. 네, 이 아메리카의 그 풍요로운 땅을 척박한 불모지로 만들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문장이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얘기해주는 하나의 메타포, 은유로 읽히기도 합니다. 이 미국의 이 힘 또는 미군이 지나가는 곳이면은 삼터전이 다 불모지로 바뀌곤 했었죠. 네. 오키나와 그랬고 이란 이라크가 그랬고 아프가니스탄이 그랬고 세계 곳곳에 미군이 지나간 곳이면 불모지가 되고 말았는데 이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존스타인백의 진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불모지라는 표현 자체가 은유가 아니라 네. 실상이에요. 그 우리 저 미군 기지에다가 맞아요, 이런저런 환경 오염 물질 다 네. 뿌려놓고 말이죠. 완전히 못 쓰는 땅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아주 잘 지적하셨습니다. 예. 그 온갖 그 이 폐기물들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다 이 쏟아놓은 바람에 네. 땅이 다 죽어버렸다고 하죠. 미군이 머물다가 간 곳은 그야말로 불모지가 되어버리고 많은 거죠. 네. 네. 우리가 지금 동두천이나 뭐 이런 데서 이런 미군 기지가 있던 곳을 보면 야실하게 알 수 있듯이 말이죠. 네. 네. 그리고 이 미국인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존 스타인백은 미국인들이야말로 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아주 많은 숫자의 아메리카인은 긴장에 사로잡힌 채로 살아간다. 신경이 어찌나 팽팽하게 곤두섰는지 퉁기면 소리가 날 지경이다. 감정이 들끓어대고 대부분이 무의미하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그 감정이 폭발한다.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격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아무 목표에나 그들의 불안한 감정을 쏟아낸다. 좌절감에서 오는 분노가 가득 담긴 거대한 저수지는 터져나갈 지경이다. 차량과 혼란에 몰린 택시나 버스, 화물차의 운전수는 자신이 흑인이나 푸에토리코 사람이 아니라면 흑인이나 푸에토리코 사람들을 욕한다. 흑인들은 증오의 불꽃으로 타오른다. 정신과 의사의 사무실에는 사람이 어찌나 빽빽하게 몰려드는지 어느 줄에 서야 맞는지도 모를 지경이며 그들은 상징적인 캡슐 속에 독을 담아서 의사에게 내놓는다. 수면제와 각성제의 합법적이거나 범죄적인 공급은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러서 첫 번째 탈출구는 잠이 들어있는 길이요. 두 번째 도피 방법은 거짓된 인격을 생화학적 의상처럼 걸치고 활개를 치며 돌아다니는 길이다. 만족감 대신에 순간적인 재미가 앞선다. 사랑은 왜곡되고 불순해진 어휘의 형태로만 남는다. 아, 68년, 그러니까 50년 전에 존 스타인백은 미국인들의 위기, 아메리칸들의 정신적 심리적 위기들을 이렇게 진단했던 겁니다. 아. 사람은 왜곡되고 불순해진 어휘의 형태로만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 약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증오와 혐오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된 나머지 상상치도 못했던 방향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미국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었던 거죠. 아, 이것도 혹시 우리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안재경 선생님 얘기했듯이 미국 얘기인 줄 알았더니 결국 우리 얘기로 전환이 다시 들리기도 합니다. 예,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냉소주의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존 스타인백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무기력한 자기 만족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50년 후의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은 그야말로 도덕적 정당성, 국제사회에서 네. 윤리적 정당성까지도 다 상실해버린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후 협약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컨대 이 우리 툰베리, 그레타 툰베리가 타임지 표지 모델이 됐다는 걸 두고서 트럼프가 조롱하는 거 보십시오. 에, 얼마나 미국 사회가 저열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이 어떤 사회인지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미국의 대작가 존 스타인벡의 아메리카와 아메리카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50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 당장 미국 사회의 현상을 진단할 때 매우 유용하고 또한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이런 쓰레기 문화를 분별 없이 유입했던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점임도 맞습니다.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작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입니다. 네, 고맙습니다.